자, 1번 문제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1번 문제를 봐봐. 오가니제이션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오가니제이션 동그라미 치세요. 그의 조직 문제죠. 얘는 뭘 물어보냐면 단락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1단락과 2단락의 관계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파악이 안 돼서 못 풀었던 거고요. 자, 보자. 홍콩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목이죠, 그죠? 고상이 주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위해 대학보다 거리로 나선 거죠. 자, 그 도시 프로테스트. 이때 프로테스트는 데몬스트레이션이겠죠? 웨이닝, 약화되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목 말고 이것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들은 프로테스트겠죠? 시위대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뿌린 거니까 고춧가루 탄이 뿌려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스겠죠. 최루탄입니다. 최루탄 공격을 받았어요. 저기 경찰들에 의해서. 그리고 밀침을 당했고, 그리고 펀치, 주먹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이 오퍼넌트, 반대자들에 의해서. 자, 지금 시위 모습이 어떻습니까? 후진국들의 전형적인 시위 모습이죠. 그죠? 우리도 92년도까지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마 막바지 데모 세대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화염방? 화생방 이렇게 하면은 뭐 익숙한 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나도 했어. 무슨으로? 자, 흠뻑 젖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토렌셜하면 막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뭐 그런 억수 같은 비에 의해서 흠뻑 젖어졌다. 물대포 쐈나 봐요. 이때 스틸이 무슨 뜻입니까? 스틸이 문두에 서면 그러나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들은 스테이, 머물렀다는 얘기는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겠죠. 자, 이날 이후로 역사적 행위 속에서 무엇의 시빌 디스 오비디언트, 밑줄 꺼보자. 얘가 시민 불복종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요, 유명해졌냐면은 간디부터 나온 말이에요. 간디하면은 간디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대항하죠? 시민 불복종으로 대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폭력, 비폭력, 그치? 그리고 또 뭐야? 무저항, 이런 것들이죠. 비폭력, 무저항, 무저항. 이런 항의 운동을 저기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미국의 킹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다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이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 데모크러시, 민주화 지지, 프로가 찬성이라는 뜻이겠죠. 시위대원들, 압도적으로 그들이 대다수는 학생이었는데, 얘네들이 아큐피드, 점령해버렸대요. 키, 중요한 금융, 그리고 소매업 구역. 뭐 이제 백화점 같은 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 안 가봤지만 홍콩은 쫙 잘 돼 있대면서요. 쇼핑하러 가요. 가본 사람. 없어요? 백화점 같은 게 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리테일 디스플레이라고 거야. 싸게 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서
자, 뭐 할 때 그들이 캠프 뭐 총지도부겠죠. 그래서 시위대의 총지도부가 공격을 받았어요. 터그 뭐 불안당 괴한에 의해서. 걔네들은 누구냐면 더 프로테스터 세이는 가로 열고 닫아야 돼. 삽입구죠. 시위 대원들이 말하기를 백키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10만 명 이상의 시위 대원들은 평화를 위해서 집회하고 있었다. 랠리 모여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어서러티가 이제 중국의 관리 당국이죠. 중국 정부가 설정했어. 10월 6일이라는 마감 시간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깨끗이 사라진, 그 시위대원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데드라인을 설정했죠. 그들은 굳건하게 버텼다. 누가 뭐뭐라고 말하다 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쓰죠. Say 17살 제니퍼 롱이 말했다 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써요. 동사가 앞에 나와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일어서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죠. 자, 요까지가 뭐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시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단락은. 자, 시위대원들이 스탠드업포 지지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의 발언권을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거겠죠. 이때 정부는 홍콩 정부겠죠. 자, 언제부터? 선거가 시작해서 그때부터 홍콩의 행정부 수반 선거겠죠. 그렇지? 지금까지 이 시위는요, 선택되어졌어요. 1200명으로 구성된 당적 선거인단에 의해서 구성되었는데, 자, 뭐, 그래서 홍콩이 뭐, 폴리티컬과 비즈니스, 엘리트는, 고위 계층인데요, 어떤 이제 부하고는 좀 관계가 떨어진 계층이라고 보면 돼요. 엘리트층은. 알았죠? 부역. 돈하고는. 아, 그니까, 이게 권력을 가진 층이 있잖아, 그지? 부를 가진 층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권력을 가진 층 쪽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부보다. 엘리트 층이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면 분명한데, 부를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의 어떤 문제점인 거죠. 우리가 엘리트 하면서 보통 부하는 관계없는 상위 계층이죠. 권력자겠죠. 자, 인 2007년에 대중들이여 허락받았습니다. 선거하도록 시위에 찬성 투표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홍콩 정부에 찬성 투표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중국 지도자들, 지도부들, 얘네들은 뭐냐면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홍콩에 대한 관할권, 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임포즈 뭘 부과했냐고 컨디션 맞죠? 컨디셔리스 아니죠? 네.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 선거를 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 보고 선거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철저히 검사받고 검증되어야 한다. 애국심을 위해서. 이게 사상 검증을 한다는 얘기고요. 뭐 뉴스 보니까 요번에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된다면 언론부터 해서 싸그리 다 갈아치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누가 누구 편인지 이미 다 안 이상 싸그리 갈아치우겠다. 누가 가르치는 거야? 미쳐 갖고 있어요. 박근혜가? 미쳤어요. 이게 뭐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지까지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그래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김구라서. 엄청 욕을 해대다가. 오직 두세 명의 후보만 출마를 할 수 있다.
정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오피셜 마지막 문장 봅시다. 중국의 관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직선제 제도가 많은 진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비판 가드는 그 새로운 제도는 미리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번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다 맞췄더라고. 얘하고 얘하고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말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기본으로 잘 했어요. 반대를 질식시키는. 즉, 국민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서 되겠죠. 그래서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했는데,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자. 1단락과 2단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2단락은 왜 시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그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선제를 하라고 해놓고 나서도 거기에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지네들이 심어놓은 행정부들이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원을 썼는데 10원을 봐봐. 하나의 장면이 묘사되고 그 장면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그럼 데모를 하고 그 데모를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게 단락과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뭐 죽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한 사건, 언 이벤트가 시위죠. 시위가 소개되고 1단락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이유가 제시된 거죠. 왜 그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이 B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딱 나오면 단락과 단락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 1단락은 뭐고 2단락은 뭔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잠깐 쉬었다.